그렇죠. 이 한여름에 안 그래도 무더위 때문에 기력도 좀 쇠해 가고 이 땀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이 땡길 텐데 이때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들 많이들 찾으실 겁니다. 아마 당뇨를 앓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름철 더 힘들다고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난 2018년도 통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3.8%, 약 420만 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이 된 바가 있고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26.9%, 거의 4명 중 1명, 그러니까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당뇨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한여름 당뇨 관리, 장 건강에 답이 있다. 네. 입니다. 아, 장 건강에 답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당뇨 이러면은 혈당 관리에 신경 쓰지 장 건강을 신경 씁니까? 아, 근데 이게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장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 습도가 높아지니까 세균 번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잘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그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우리가 땀은 나는데 습도가 높으면 이게 땀이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여가지고 피부 질환, 특히 무좀 있는 사람들이 이때 엄청 또 고생을 해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아주 크고 작은 질병에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워낙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당뇨를 국민 질환이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당뇨병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당뇨에 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토대로 OX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너무 말라서 걱정인 50대 저체중 여성입니다. 당뇨인 분들은 비만 체형이 많던데 저처럼 마른 경우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적은 건가요? 그러셨어요. 적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마른 분들은 당뇨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O 아니면 X예요. 저는 일단 O. 일단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아무래도 좀 풍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도 비만이셨던 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꾸준히 관리를 했다는 뜻이니까 식단도 그렇고 O가 아닐까라고 저는 X. X입니다. 뭐 왠지 비만 얘기하니까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 있잖아요. 튼튼한 돼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근육질 많고 이런 분들은 또 당뇨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뚱뚱한 분이 당뇨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분이 상담하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날씬하신데.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늘은 X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당뇨에 걸려서 저도 살이 뭐 찌거나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치. 저도 당뇨에 걸렸다. 뭐 맞아, 맞아. 그리고 인슐린. 인슐린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니, 아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모르겠고 저도 그냥 X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제 주변 분 보면 마른 분인데 당뇨 환자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X로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네요. 아니 X입니다. 네. 아니 뭐 뜻풀이는 이상했지만 일단 정답은 X예요. 맞췄어. 이게 당뇨 유병률을 한번 봐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비만인 사람이 당뇨인 확률이 53.2%. 그렇지 않고 이제 비만하지 않은 당뇨인이 46.8%로 그 둘의 차이는 크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서양인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말랐다고 그래도 내가 마른 비만이면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말랐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